대화가 필요해. 아버지, 어. 식사하셨습니까? 안 먹었다. 먹을 거라도 갖고 올게. 뭐? 뭐? 먹을 거라도 사투리도 안 되는 게 이게. 먹을 거라도 갖고 올까 얘? 그래, 갖고 온나. 엠파이어 치킨? 오. 야, 이거 양념이가 피가. 얼굴네. 같이 먹지 않았나? 아니, 괜찮습니다. 아버지 다 돼있어. 어, 너한테 다 먹네, 이거는. 나 치킨 좋아한다. 다리를 내 혼자 다 먹네. 어? 맛있지? 야. 야. 와. 야. 아무리 매운맛도 기승전결이 있거든. 입술에 닿자마자 바로 귀에서 응? 결이네. 어? 그 한마디 다 드셔야 됩니다. 다 뭐라고 이거? 너한테 다 먹네 이거는. 나 치킨 좋아한다. 다 먹으면 뭐 있냐? 배가 부르시지. 어?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치킨입니다. 응? 아, 배가 고파서 그냥 맛은 있는데. 아, 맵다. 응? 야, 이거 원칩 챌린지가 그거 찍고 나 응급실 갈 뻔했는데 이거 또 괜찮겠지 이거? 아, 원칩은 전 안 먹어봤는데 뱀파이어는 제가 먹어보고. 다 먹어봤나? 예, 먹어봤습니다. 한 마리 다 먹나? 한쪽은 먹었습니다. 어? 1, 2, 3단계가 있는데 몇 단계인데? 이거 3단계입니다. 근데 저는 2단계 한 조각 먹었습니다. 이는 내 아들이지만 언젠가 죽일 기다 내가. 야, 유튜브 찍으면 뭐 스타 된다 카드만. 아직 반응이 없대? 지인들은 난리 났습니다. 내 엄마? 할아버지. 카메라 보시면서 리뷰하듯이 맛을 한번 표현해 주세요. 내가? 요즘 또 그런 거 해야 또 광고 들어오고 돈 번다 아닙니까? 맞나? 맞습니다. 처음에는요 이게 빨려갖고 와 뭐 이런 게 있나 싶은데 이렇게 한 입 이렇게 이 양념이 여기 밑에 깔려있거든요. 피가 요 피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 어머머 내가 뒤집었다. 이게 양념 이게 보이나 이게? 양념 손가락으로 한번 찍어서 한번 드셔 보이소? 한번 카메라 한번 보여줘. 이건 이게 피지 이게. 어디 거고 이거? BBQ입니다. BBQ에서 돈 받았나? 저희 돈으로 사십니다. 이거 아직 그 정도는 아닌가 보지? 아닙니다. 뭐 안 들어오나? 아, 배달 팁도 내십니다. 3,000원. 아 맞나? 네가 직접 가서 사와야지 이 새끼야. 삼촌은 누구 지금 애 이름이가? 밖에 비아가 못 나갑니다. 아, 힘든데. 그럼 이번에 컨셉 치킨 광고 찍는다 느낌으로 엄청 맛있게 먹어주세요. 광고주들이 혹시 보고 광고 줄 수도 있으니까. 이게 그 맛있다는 뱀파이어 치킨 어디 맛 좀 볼까? 다시 한번 매운 게 생각날 때 뱀파이어 치킨. 매맛 매운데 맛있네. 지금 기분을 5 글자로 이야기해 주십시오.
아버지 지금 기분을 다섯 글자로 이야기해 주이소. 유튜브 안 할래. 유튜브 안 할래. 다음은 야외에서 찍을 겁니다, 아버지. 야외에서 매운 거 뭔가? 사실 신대방 매운 돈까스 가라고 있는데. 죽음의 돈까스. 드신다 돈까스. 야, 나 그 옛날에 벌칙을 한번 먹어봤다 방송에서. 그때 진짜 응급실 갔다. 근데 요즘 약간 더 매워졌다고 해서. 응급실 가지도 못하고 죽겠네.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매운 거를 다 좋아하다 보니까. 왜 요즘 젊은 애들은 이렇게 매운 걸 되게 참나. 매운 걸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. 와, 난 스트레스가 더 쌓였는데. 근데 얼굴은 스트레스가 풀린 얼굴입니다. 얼굴이 안 올라왔나 지금? 아유, 뽀얗습니다. 분장을 안 해야겠어 다음부터. 무 드릴게요, 무. 야, 이 개새끼야. 그럼 처음부터 줬어야지, 무를. 아, 무 드시면 배불러서 못 드실까봐 빼놔주십니다. 아우, 어지러워. 응? 무 맛집이네, 여기. 무가. 야, 무가 이렇게 맛있었나. 어? 씻고 드시는 것 같은데요, 아버지? 어? 그 국물 다 드셔야 됩니다, 그러면. 무도 맵다, 이제. 아버지, 첫사랑 얘기해 주이소. 이 또라이가. 진짜 아저씨 아무래도 입맛이 속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거 사람들이 보나 근데? 아, 봅니다. 유명 유튜버들이랑 연예인들이 다 안 모십니다. 그 함을 간 거 아이가 그러면? 네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 다 한 거 지금. 저희가 약간 딥북 컨셉으로. 마지막으로 이 먹어본 소감 말씀해 주시겠어요? 일단은 나도 매운 거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이렇게 매운 거는 좋아하지 않는다. 하지만 도전 정신이 있는 우리 요즘 어린 동네 친구들은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, 뭐 그렇다고 뭐 맛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맛도 있으니까 도전을 한번 해보면 괜찮겠네. 맛있었다. 별점 몇 개입니까? 몇 개 만점이고? 다섯 개 만점. 내 꼰대 기준에서, 내 기준에서 얘기하잖아? 네, 꼰대의 평점. 안개 안 먹자. 혼나 얼른 보통 혼나. 카메라 끄겠습니다. 끄지 마라. 선배님. 아니 아닌 것 같아요. 선배님? 아니 미친나 애비한테 선배님? 아니 내 아들. 오! 아니 아 크게 크게 그렇지. 아 어떤 놈? 니 뭐 2단계 뭐 한 조각 못 되네. 응? 이게 3단계다.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. 우리는 부자지간이니까. 대본 그걸. 이런다. 와, 어떻게 참고 먹었어요? 이런다 이런다. 자, 무 한 조각 해라. 이런다. 와. 와. 아! 와, 땀나. 나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밥 안 먹어갖고 빈속이거든. 자, 이거는 진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거 줄게. 어? 자. 이거 깨끗하게 씻어가지고, 자. 어. 아!